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직업 상담학 강의를 함께 하게 될 손민정이라고 합니다. 직업 상담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도 좀 생소하신 분이 있으실 거고, 직업 상담학이라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도 좀 어렵게 느껴지거나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직업 상담학은 직업 상담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그리고 진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법,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직업 상담사 2급 자격을 구성하고 있는 5개의 과목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수 있고, 1차 시험은 똑같은 비중으로 20문제씩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직업 상담학이나 직업 심리학의 경우에 좀더 비중이 높게 출제가 되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실 때 직업 상담학이나 심리학의 비중을 좀 높게, 그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직업 상담학에 관한 얘기를 좀더 드리기 전에, 먼저 직업 상담의 그런 기초적인 어떤 개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출발을 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직업 상담학에는 대체로 직업 상담학을 구성하는 기본이 되는 진로와 관련된 이론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론들을 통해서 내담자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들을 진단해 내고 하는 그런 모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단된 내담자의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상담자가 어떻게 개입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 기법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론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기법에 관련된 부분들로 좀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하신다 하면 조금 더 이렇게 구조화된 그런 그 학습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직업 상담의 기초와 관련된 부분, 핵심적인 개념들,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우선 상담에 관한 정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상담이라는 것이 뭔가, 이 질문에서 좀더 이제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상담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담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카운슬링이죠. 그리고 한자로 쓴다 그러면 서로상 말씀담.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즉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그 서로라는 개념에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즉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만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변화나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상담의 정의는 초창기에는 치료나 처치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치료, 즉 상담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타나기 전에는 심리학의 영역에서 그 이전에 좀그 정신 진료나 아니면 신경적인 그런 어떤 그 병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다루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마음에 문제가 있다,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어떤 수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 왔던 것이, 프로이트의 어떤 정신분석학이라는 굉장히 그 심리학 영역에서 큰 어떤 그 전환의 기점을 계기로 해서, 아, 이게 그냥 어떤 병리적인, 정신병리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떤 심리적인 문제는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나 어떤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그런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윌리암슨, 로저스 등 어떤 그 상담 심리를
얘기한 이론가들에 의해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되면서 아, 상담이란 무엇이다 라는 어떤 정의로 제시가 되게 되었는데요. 윌리엄슨도 그렇고 로저스도 그렇고 각 학자마다 자기 이론을 주장하는 어떤 접근 방법이나 또는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상담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가장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일단 상담자가 있다. 그리고 내담자가 있다. 그리고 이 둘 간에 서로 상호작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의 정의를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서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정의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이때의 상담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담자는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호소하는 그런 내담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한다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가 그 문제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와 서로 만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다면 기억하시기도 좋고 그것이 또 정확한 상담의 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직업 상담에 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직업 상담이라면 그 상담이라는 정의 앞에 직업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때 내담자가 호소하는 그런 문제가 직업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겠고 그리고 상담자의 전문적인 영역도 역시 직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여야만 이 직업 상담이라는 정의가 또 얘기가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